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애를 태우던 플러싱 먹자골목 교량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6가선상에 추진 중인 코리아타운 플라자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시가 불법 숙박업소를 뿌리뽑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인 등록이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치러진 4.11 총선에서 뉴욕 지역 재외국민 총 유권자는 145,120명. 이 중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3%대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투표율도 4,606명의 등록자 가운데 투표한 유권자는 1,745명으로 등록자 대비 투표율은 37.89%의 저조한 투표율로 선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조한 투표율은 뉴욕 지역이 넓은 관할에 비해 투표소가 한 곳에 불과했고 영주권자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위해 뉴욕 총영사관을 두 번이나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선거부터는 재외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 등이 가능해지면서 등록률이 지난 선거 때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명 등록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등록률과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재외동포처 신설 뉴욕 추진위원회와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명 등록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 표의 그 투표권 이걸 행사하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데 가장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등록을 하시고 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단체는 앞으로 뉴욕과 뉴저지 일대 한인교회와 송년 모임 등에서 유권자 등록 홍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2월 13일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행사 기간 중에나 또 교회에 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많은 동포들에게 이 선거인 등록에 대해서 알리고 재외 동포처 신설과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등 해외 한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인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그동안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애를 태우던 먹자골목 교량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달 말부터 문제 교량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롭게 교량을 짓는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내년 6월 말에는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최근 149가 교량공사를 위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오는 30일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 방식은 2010년 3월 보수공사를 한 후에도 안전 문제로 개통이 지연됐던 현재의 교량을 완전히 철거한 후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교량이 폐쇄된 지 6년 3개월 만인 내년 6월 말에는 늦어도 재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철로 위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평소 먹자골목을 오가는 교통량이 많은 2차선 왕복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재개통이 지연되면서 지역 한인 상인들의 비즈니스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지역 상인들과 정치인들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먹자골목 한인 상인들은 149가 교량 재개통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지역 정치인들은 오는 19일 149가 교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착공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6가 선상에 추진 중인 코리아타운 플라자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 뉴욕시 교통국은
예정된 주민공청회도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의 한 소식통은 16일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주민공청회가 보류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공청회를 올해 안에 열지 않기로 했다며 따라서 커뮤니티 보드 세븐도 이번 안건을 표결에 붙이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와 같은 사실을 퀸즈 한인회 측에 이번 주 중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프로젝트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해온 퀸즈 한인회가 앞으로 뉴욕시 교통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남아있지만 뉴욕시 교통국의 보류 결정으로 프로젝트가 무기한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는 퀸즈 한인회 측에서 프로젝트를 위해 기금 모금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돼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불법 숙박업소를 뿌리뽑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총 1천만 달러의 지원금까지 추가로 지원되는데요. 특별 단속반 직원들을 늘리고 의심 가는 아파트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감시해온 뉴욕시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총 1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불법 숙박업소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피동적으로 단속을 시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의심 아파트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 정부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30일 이내 단기로 집을 임대해주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를 직접 찾아 불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뉴욕시는 또 이번 추가 지원금으로 특별 단속반 직원들을 늘리고 온라인상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검색해주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호텔 관련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현재 시에서 활동하는 에어비앤비 집주인이 2만 5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까지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사업을 벌이면서 주택 공실률이 크게 낮아지고 뉴욕시의 주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12월 영주권 신청서 사전 접수 문호 차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이민 서비스국이 발표한 12월 문호는 국무부 문호와 동일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와는 별도로 이민 신청서 사전 접수 문호 차트를 통해 실제 사전 접수가 가능한 날짜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13일 공개한 문호 차트는 앞서 9일 국무부가 발표한 12월 영주권 문호의 사전 접수일과 동일했습니다. 가족 이민은 국무부가 발표한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를, 취업 이민은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 출신의 취업 이민 3순위 영주권 신청자는 12월 취업 이민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인 2015년 9월 1일을 수속 일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 기타 국가 출신의 취업 이민 신청자는 지난달 사전 접수 우선 일자와 판정 우선 일자가 같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중국과 인도 출신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의 경우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보다 1, 2년 빨리 이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대학과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유학생 수는 6만 명가량으로 국가별 세 번째로 많았지만 4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영리 교육기관인 국제교육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15학년도 한국 출신 한인 유학생 수는 6만 3,7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계 30만 4,040명, 인도계 13만 2,88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출신 유학생은 지난 학년도에 6만 8,047명에서 6.4%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1-12학년도 이후 4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내 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14-15학년도 미국 대학에 재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97만 4,926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10% 증가했습니다.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에는 뉴욕대학이 올랐고 이어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 애리조나 주립대학, 일리노이대 등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미국인 해외 유학생 수는 총 30만 4,467명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했습니다. 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이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저지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체자들의 무면허 운전은 막자는 취지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벌써부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의회 안보 및 주방위위원회는 16일 표결을 통해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본회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안은 주내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 내 합법적 체류를 증명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면허증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되고 발급 비용 역시 약 $50 더 비싸다는 내용 등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내 서류 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해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공식 상정되면서 크리스티 주지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자의 주내 추가 유입과 이로 인한 안보 위협을 반대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현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건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며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 내 항공사들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불만 건수가 1만 6천건에 달했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27% 늘었습니다. 연방교통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뉴욕시 교통국이 미국인들로부터 접수한 항공사 관련 불평 불만 건수는 총 15,7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348건보다 무려 27%가 늘었습니다. 항공사들의 정시 도착률은 9월 중 86.5%를 기록하는 등 항공사들은 나름대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불만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항공사들이 분실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수화물은 탑승객 한 명당 3.3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7개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요금과 환불, 고객 서비스, 항공편 취소, 비행기 연착 등에서 고객 불만 건수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매출 증대를 위해 이코노믹 좌석 사이즈를 줄이는 등의 조치로 고객들의 불만이 늘어난 것 같다며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분석하고 고객 서비스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브라질에는 2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산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지원자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극심해진 취업난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개교 2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브라질의 한 산타클로스 학교.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전문 산타들을 양성합니다. 산타처럼 배를 불룩하게 만들기 위해 쿠션을 덧대 털옷을 입고 모자와 장갑까지 끼고 나면 안 그래도 한여름인 요즘 땀이 절로 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은 기본. 산타클로스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틈만 나면 연습합니다. 나흘에 걸친 산타 수업을 마치면 산타 증서를 받게 됩니다. It is a dream from childhood because since I was 5 years old and today at this age I still remember Santa in the carriage. It happened. 하지만 산타가 되고 싶다고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는 만 50세 이상. 수염을 기르고 배가 넉넉히 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힙니다. Tem que ter amor no coração, muito amor mesmo, irradiar diante do nosso próximo ou das crianças.
그래서 산타 학교 학생은 손주들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는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산타로 단기 취직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Aliando a aparência, né? E a oportunidade. A gente tem que faturar, né? Ficar parado é impossível nesse país, então. 크리스마스 때까지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산타클로스로 일하면 최대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Eram 100, passou para 200 e na nossa sala aqui só cabe até 40. Então muitos alunos não podem ser aproveitado. 하지만 경기 침체로 산타를 찾는 곳도 예년보다 줄어들어 산타클로스마저 취업난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게인즈빌 소재 홀카운티 시리프국은 지난 11일 레이크 레이니어 인근 호숫가에서 한인 18세 안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시리프국에 따르면 안 씨는 16개월 된 아들을 테이프로 묶어 차 안에 두고 호숫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안 씨는 자동차 키를 차 안에 둔 채 문을 잠근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웃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장 나온 열쇠 수리공은 차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쯤 퀸즈 베이사이드 208가 뉴 ABC 델리 가게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10대 아시안 남학생 2명이 권총으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현금을 강탈한 뒤 달아났다가 체포됐습니다. 사건 당시 방글라데시계 여주인은 금전 등록기에서 $60를 꺼내 건네주고 강도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인근 거리를 배회하던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고 나머지 공범도 검거했습니다. 지난 9일 맨하튼 펜스테이션 인근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10시 15분쯤 로즈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서 체포된 23세 프란시스코 알시나는 사건 당시 말다툼을 벌이던 피해자들을 전철역까지 뒤따라가 4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알시나는 켄트 카운티 법원에서 인정 심문을 거친 뒤 뉴욕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 가이코가 보험사중 처음으로 뉴욕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보험 등록증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가이코 보험 가입자들은 오늘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서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보험 등록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자보험 등록증은 경찰의 요구나 법정 출두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늦게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추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포근하지만 때때로 비가 오겠고 밤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바람이 조금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